미소는 마음과 철학에 대한 것이며 석가모니는 윤회하는 인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조롱, 희롱, 모욕, 치욕을 당하시고 숫자 4와 연관되어 40일간 시험 받으시고 4일 후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일체이신 신이님은 40일을 했어요. 광야 유대인이 40년 생활했어요. 뭐든지 거기는 살을 넘어서는 일이 없어. 근데 살을 넘어지는 선, 이게 딱 하나가 있는데 오순절이야. 알았죠? 그건 오자가 붙은 건데, 그거는 기도하는 기간이나 이런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절기 이야기야, 오순절은. 성부, 성자, 성신의 일체이신 신이님은 완성수 오와 연관되시어 완벽한 전능으로 지구 영혼 천만 명을 소출하시고 나머지는 심판하십니다. 아인슈타인이 해결 못한 통일장 이론은 신이님에게서 완성이 되어 만물은 신이님 사진과 이름에 불로화가 되고 신이님 명령에 복종합니다. 신이님은 2018년 미 상원 의원 초청으로 100척 간뒤인 전쟁 직전의 한반도에 대해 조언하여 막대한 영향을 주셨습니다. 인류의 큰 문제는 지금도 야만에 전쟁하는 것과 오옥의 기하입니다. 이는 만유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신이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대망의 본관 완성 후 하늘궁에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서로 논의하여 무기 및 무장 해제 등 지금의 지구를 편안하게 하는 막대한 역할을 한다 하십니다. 섭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유여, 호랑이와 사자에게는 뿔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죠? 에, 호랑이와 사자한테는 뿔을 주지 않았다. 호랑이 사자한테 뿔을 주지 않은 이유는 호랑이 사자가 무소불위가 되면 안 되잖아. 거기에 허점을 준 거야. 그 대신 소한테는 뿔을 줬죠. 방어할 수 있게. 입으로 풀을 뜯어야 되니까, 사람을 물어 뜯으면 안 되니까, 뿔을 줘가지고, 진짜 부득이할 때는 뿔로 받을 수 있게. 호랑이로서는 살아남아야 되겠고, 인간은 받으면 안 되겠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소가 사람은 잘안 받아요. 뒷발을 잘 써. 뒷발로 차. 소 뒷발에 차이면 굉장히 크게 다쳐요. 우리는 어릴 때소 엉덩이 쪽은 잘안 가. 뒷발로 차이면 대단히 쎄요. 어린애들 얼굴에 맞으면 죽어. 소가 뒷발을 잘 차거든. 근데 소는 이 물어뜯는 기능이 없어. 그래서 뿔이 있죠. 그러니까 세계 전 세계 지도자 북한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죠. 그게 국가로 보면 뿔이야. 우리는 핵이 없잖아. 우리는 우리는 방어 체계가 한국은 우리는 한국은 삼축 우리는 삼축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 삼축 방어 체계. 그러니까 세 가지 축으로 방어를 하게 돼 있어. 아시죠?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삼축 방어, 이거는 한국은 삼축 방어 체계다. 이거는 뭐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는 국방이 안 되는 거야. 세 가지 축이야. 그런데 여기에 호랑이가 있나? 호랑이가 없는 게 우리는 아주 호랑이가 여기 뿔이 우리는 뿔이 없는 거야. 호랑이는 가지고 있어. 이게 다 호랑이야. 삼축 방어 체계 내 이야기했죠? 첫째는 뭐예요? 이야기했죠? 킬체인. 킬체인.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이런 방어 체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 KLMD 이거는 뭐예요? 사드야. 사드, 사드. 내가 이야기했죠. 사드는 이 킬체인은 뭐라고 그러죠? 공세 알죠? 공세적
방어 체계. 알았죠? 공세적 방어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킬체. 요거는 뭐라고 그러세요? 미사일. 미사일 방어 체계. 그죠? 요거는 무슨 방어라고? KMPR은 뭐라고요? KMPR은 뭐가? 응? 바뀌었다니. 대량 응징, 응? 응. 방어 체계, 알았죠? 대량 응징 방어 체계.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이렇게 대충 알면 돼. 그러니까 이것이 세 개 축이다. 그러니까 킬 체인 공세적 방어 체계. 이거는 뭐냐면은 비행기가 핵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그쪽에 동태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미사일이 이동한다거나 지도자가 어디로 간다거나 캠프로 들어간다거나 어디 빵가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미사일을 날리는 거예요. 날려서 그 핵시설 전체를 초토화시키버려. 그게 이제 공세적 방어야.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이 없는 대신에 굉장히 정보를 관찰을 해야 되겠지. 그게 미국이나 이런 나라와 서로 공조해가지고 그걸 보고 있어. 알았죠? 그래서 한반도의 안전은 뭐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면 되겠지. 알겠죠? 이래서 우리 이 공세적 방어 체계인데 이거는 대량 응징 방어 체계는 아이언돔. 요게 아이언돔이야. 아이언돔. 미사일 있죠, 미사일.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이언돔이야. 그죠? 대량 응징 방어 체계는 KMPR은 만약에 한 방이 날아오잖아. 그때야 이제 이스라엘 같이 이번에 미사일이 날아왔지. 날아오니까 집중 포화를 해서 끝을 봐 버린다. 알겠죠? 아, 그냥 우리가 5천만 명이 다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전면전입니다. 대량 응진, 그 공세적 방어 체계보다 대량 응징이 더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저게 전면전 때는 누구나 대량 응징을 하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대량 응징하죠? 상대방은 공세할 능력이 없어. 팔레스타인은. 워낙 쏘아 붙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 이 대량 응징은 한반도에서는 우리 남한만이 가능해. 왜? 자금이 있어야 돼. 포탄을 계속 사대고 계속 군량미를 지원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해. 알겠죠? 이거는 장기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우크라이나도 지금 계속 돈을 뭐 미국하고 뭐 좀 달라 샀고 이거 모으잖아. 모아야 대량 응징을 하지. 그게 안 되는 거야. 자본이 없으면 못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남북은, 북은 핵이라는 이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뿌리 없어. 그래서 이런 방어 체계를, 우리 방어 체계는 뭐가 빠진 거요? 뿌리 빠졌지. 그래서 이거를 무선 관계라고 그래. B자가 붙었어. 비대칭. 우리는 이걸 비대칭 전력이야. 핵이 있으면 비대칭, 핵을 가진 사람한테 이런 거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야. 북한에 핵을 가지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3축이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축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지 알죠? 핵 하나만 있으면 돼, 그냥. 그런데 핵이 없는 나라는 빼빠지게 아무리 군인이 많고 뭐가 많아봐야 핵폭탄 하나 날라면 끝이야. 그때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는 핵하고 이 뿔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다는 거지. 항상 알겠죠? 핵이 없다.
이게 우리의 결점이지. 그 대신에 우리는 뭘 강화하고 있다고? 이 KLMD, 미사일 방어 체계하고 공세적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거야. 킬체인, 공세적. 움직이면서 전쟁을 미사일이 날라올 만하면 미리 선제 공격을 하는 걸 공세라고 그래, 공세. 공세적 방어 체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알았죠? 종교도 이래요. 이 종교들도 이 삼축을 다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요번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대법원장이 임명장을 하면서 축사를 해요. 축사할 때 각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는 거야. 근데 옛날에 대통령 취임식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그 내용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세계 전세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미국에도 유대인과 이슬람이 자리를 많이 잡았다는 소리야. 거기서 뭐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 예배 보던 거 중지. 주기도문 중지. 왜 그런 법이 미국에 통과되겠어? 미국 의회를 그들이 장악하기 시작한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또 우리 저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에서 마지막으로 저 분쟁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국 여러분에게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오, 각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면 했다는 이건 일 나는 거야, 유엔이. 뭐 이슬람 나라 사람도 와 있고 이란 사람도 와 있고 뭐 다른 불교도 와 있고 뭐 다 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랬다가는 안 되는 거야. 시대가 예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못 쓰게 돼버린 거야. 이때 재림 예수가 등장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새는 큰 행사에 가서는 여러 종교들이 모여있는 큰 행사는 전부 여러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은 이슬람에서도 아멘, 불교에서도 아멘. 아멘은 전세계 공통통하니까. 알았죠? 이렇게 서로 이제는 종교들 간에도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됐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유엔 상임이사국도 있지만은 그 다음으로 무서운 게 핵을 가진 나라들. 북한이나 이란이나 핵을 가졌다고 의심되는 나라들이 있어. 알겠죠? 네. 그런 나라와는 전쟁을 하면은 비대칭.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 재래식 우리 무기 가지고는. 그러나 공세적 KMPR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뭐 가지고 돼요? 킬체인. 킬체인. 킬체인은 그 움직임을 미리 관측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냥 그 핵무기가 발사되는 거기를 집중 공격 없애겠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야. 북한은 바다에 잠수하면서도 핵이 올라올 수 있고. 맞아 맞아. 잠수하면서도 핵무기가 뜰 수가 있어요. 또 무슨 뭐 핵무기가 뜰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질 않아. 다용도로 만들어가지고 작은 거 큰 거 많아요. 이게 아무데서나 날라. 그래서 전 국토를 전부 예의주시하고 감시하고 있어야 되고. 보통 일은 아니야. 알았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다변화해놨 거야. 핵무기 발사의 장소를 다변화해놨다.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요. 이쪽에 방어하는 자들이 그걸 할 거다. 미리 선제 공격할 거다. 그럼 우리는 방어 출발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다. 바다 속에 있는 걸 누가 어떻게 감시할 거야? 그냥 그래요. 소위치만 눌리면 바다에서 뜨는데. 핵이. 그래서 이 핵은 비대칭이야. 핵이 있는 나라와 군사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계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미국은 20년마다 전쟁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야. 20년마다 어느 나라 하나 없애든 전쟁을 해서 이기는 적은 없어. 항상 져. 항상 지는데 무기는 많이 팔아먹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그럴 때도 위험한 때고 좌파가 잡을 때 또 위험한 때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신인이 초종교 하늘궁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알죠? 신인은 모르는 게 없다고 보면 돼. 다 내다보고, 아, 뭐,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종교 하늘궁은 종교적으로 세계를 통일하겠다. 아, 알죠?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우리 초종교 하늘궁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거지, 정치적으로 세계 통일은 불가능해. 알았죠? 정치적으로는, 그게 통일이 불가능하고, 신인이 나타난 게 확실히 전 세계에 알려지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쓸데없는 전쟁 그만하자. 세계 평화, 이렇게 하자. 되겠죠? 그래서 하늘궁 본궁을 지어야 되겠지?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오다가 나가는 거야. 에너지가 나가고 내가 뭘 하겠죠? 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정치는 결국 종교가 위의 개념이야. 알았죠? 네. 종교가 썩어가지고 정치가 잘못되는 이런 세상이에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의 밑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신정주의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지. 나중에는 신이 통치하는 세계. 알았죠? 네.